네, 오늘 금요일 금요 초대석입니다. 조계종의 사찰림 전문 연구기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다음 달 22일, 10월 22일이죠. 출범식과 심포지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찰림 연구소를 이끌어 나갈 핵심 인력입니다. 지난 7월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경관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에 장영환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예. 사찰림 연구소 이사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본부장이시죠? 여태까지는 사무차장 경관사업본부장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종영기구, 종단의 기구로 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예. 저희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알려주시면 그에 따라서 직책을 예. 주시면은 열심히 해야죠. 지금은 예. 그냥 사찰림 연구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직책을 뭐 제가 다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 뭐 저희 뉴스로도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그 민간에 있다가 조계종의 사찰림 연구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10월 22일 날 출범식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법은 다 통과됐고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걸 알리는 자리가 되겠군요. 이 출범식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예. 예. 예. 사찰림 연구소의 이제 출범식 및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간 이제 사찰림에 대한 부분에서 그 소극적이었다면 소극적이다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종합적인 부분으로서 사찰림에 대한 보호나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레머니는 필요한 거예요. 그냥 출범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다 모시고 그동안 네네. 이렇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나 또 종단의 여러분들 이런 분들 또 사찰림과 관계된 전문가들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행사 준비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주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뭐 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 준비를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사회부 저희가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예. 사회부 소속으로 이렇게 연구 기관이 되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부에 계신 이제 뭐 실무진들, 그다음에 저와 저희 그 사무국장님과 함께 해가지고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5명이서 모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이 많아서. 예. 아니 행사를 또 출범식도 하고 2부는 심포지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번 행사를 통해서 뭔가 이 슬로건 같은 게 있죠. 가장 네. 중점적으로 알려야 할 포인트 이런 게 있죠. 저희 사찰림 연구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이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복지국가 실현에 있어서 우리 사찰림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또 그리고 나서 뭐 상구보리 하와중생에 대한 실현의 장수로 우리 사찰림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찰림 연구소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통 이제 행사하기 전에 초대장 만들고 다 또 발송하고 그러잖아요. 예. 주로 어떤 분들이 초청이 됐고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통 초대장에 다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예. 근데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게 초대는 했는데 다 오지는 않아요 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황? 예. 지금 안 그래도 네. 그 행사 준비를 출범식과 심포지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1700년 된 불교 역사 이래 처음으로 연구소 사찰림에 대한 연구소가 출범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뭐. 종단의 주요 인사분들뿐만 아니라 국회 정각회 네. 그다음에 환경부 장관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장관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상임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사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된 학회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초청장을 이번 주 초에 다 보냈습니다. 한 250여 분에 대해서 보냈고 다음 주부터는 그분들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일일이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야죠. 확인을 하고 그렇게 돼서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VIP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축하의 영상 메시지를 좀 부탁을 하라고 뭐 오시는 내빈 주요 내빈에 대해서는 뭐 축사를 좀 부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좀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2부 심포지엄을 보니까 큰 제목이 한국의 사찰림 미래 천년을 내다보다입니다. 그럼 이제 주제 발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좀 포인트를 두는 주제들이 각각 있습니까? 네, 네.
한국의 사찰림 미래 천년을 내다보다 해서 첫 번째 주제는 사찰림이 걸어온 길, 두 번째 주제는 사찰림이 나가야 할 방향인데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사찰림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전 국민대학교 전영우 교수님께서 나무 박사 아니십니까? 예, 우리 사찰림에 네, 네. 대한 절습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사찰림에 대한 소유 과정이나 사찰림이 어떻게 기원이 됐고 유래가 됐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찰림 나아갈 방향,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 제일 네. 어려운 걸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찰림에 대한 중요성, 사찰림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사찰림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 여태까지 연구한 부분을 가지고서 많은 분들 앞에서 좀 설명을 하고 하는데 사실 네. 많이 조금 떨리긴 합니다. 네. 뭐 많이 해보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식순을 보니까 네. 이 공로패 수여 순서가 있는데요. 네네. 이 한국 사찰림 연구소 발전에 기여한 분들인데 초대 이사장이 바로 그 종수 스님이시거든요. 그럼 종수 스님을 포함해서 몇 분들이 이제 공로패를 받는 거죠? 네네. 어떤 공로들이 있다고? 저희가 네. 그 종수 스님께는 공로패. 그 다음에 사찰림 연구소가 지금까지 이렇게 10여 년간. 노력해와서 올해 결국은 종단기구로 됨으로써 많은 헌신을 해주신 네 분에 대해서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공로패에 있어서는 저희 종수스님께서는 네. 그간 10년간 네. 물론 그 전이죠. 이마과를 네. 나오셨거든요. 이마과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네. 네. 이마과를 나오시고서 종단에 이제 과거 이제 불국 분황사에 계시면서도 계시면서부터 사찰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서 이제 사찰림 연구소를 설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찰림 연구소가 설립되어서 지속적으로 사찰림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탐방에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잘해오신 분, 그 다음에 산림청에 또 사찰림 연구소가 설립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사찰림 연구소가 많은 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던 분들, 그 다음에 뭐 매달 6년간 네.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신 분, 그런 회원분들, 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이번 출범식에 좀 전달하고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계종 사회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관할 부서니까, 예, 예. 거기 소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계종 뭐라 그러죠? 종령기구라고 하나요? 뭐 예,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 행사도 조계종 사회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협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네네네네. 그 이번 행사에 있어서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체가 되고. 아 주체는 총무원. 네. 그 다음에 주관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외부에 있다가 이번에 이제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네. 이런 종단의 행정체계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부장 도심 스님이나 예. 국장 스님, 그다음에 사회부의 차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이 차장님. 예, 예, 황중기 네. 차장님, 그다음에 차진주 팀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예. 저도 다 아는 분들이네요. 장혜정 그 행정관님. 아, 장혜정 행정관이에요. 예. 예. 다 압니다 이름. 예. 만나서 저희가 좀 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고 있고 행정이 대부분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열심히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은 재미나게 하지만 힘든 점이 좀 있으시죠?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준비라는 게 뭐 서로 또 조율도 해야 되고. 뭐 어려운 거는 사실 뭐 어려운 거는 어디서 어렵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미나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보통 이제 출범식이니까 당연히 연구소 운영 계획 발표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건 뭐 본부장님이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소장님이 하시든. 네네. 미리 뭐 그 내용 좀 알릴 수 있습니까? 아 예. 사실상 네. 그 연구소에 대한 운영 계획은 그 일부 순서에 출범식 순서에 맨 처음에 뭐 기념 영상. 예. 기념 영상은 우리 사찰림 연구소가 왜 설립이 돼야 되는지 사찰림 연구소의 필요성에 대한 기념 영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치사. 네. 총무원장님의 치사가 이번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명 대표이사 스님의 인사말씀과 인사말. 예. 뭐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소장님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예. 연구소장님께서 사찰림 연구소의 운영 계획 임충현 소장님 아니십니까? 오충현 예. 소장님 예. 예. 동국대 교수 예. 사찰림 연구소의 운영 계획을 발표를 할 건데 저희 사찰림 연구소는 크게 이제 사업 분야, 연구 분야 핵심 사항이 연구 분야죠. 연구, 사업, 교육, 홍보 분야. 그다음에 대외 협력 분야 이런 분야로 예. 나눠지는데 이번에 우리 연구소장님께서는 종단 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국고 사업에 대해서 3년간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발표를 네. 해 주시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시군요. 네네. 이 소장님도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계시겠네요. 소장님께서는 뭐 나름대로는 그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래도 이제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우리 소장님이 그래도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예. 스피치라든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분들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네. 이런 걸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걸 학원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사장 원명수님이 이번에 출범을 공식 선포하고 또 축하 공연도 있고 네네. 또 떡을 자르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퍼포먼스가 지금 준비되는 모양이죠? 예. 실질적으로 떡에 대한 뭐랄까 퍼포먼스 뭐 이런 부분은 이번에 제외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아, 저희가 네. 아주 특별하게 뭐 우리 전통과 그다음에 현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홀로그램 영상 오. 공연을 예. 직접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춤과 음악이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자막 처리로 이래가지고 홀로그램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 통해서 하면은 뭔가 우리 사찰림 연구소에 대한 예. 물론 기대가 너무 많은 건 좋지는 않지만은 예. 우리 사찰림 연구소의 첫 출범을 확실한 게 이제 심어줄 수 있는 인상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퍼포먼스 세리머니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예.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꼭 전통적인 그때... 방식보다는 훨씬 약간 첨단 예예. 느낌이.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케이페라린이라고 예. 해서요. 예. 우리나라 이제 파페라, 코리아 파페라 예. 이런 개념으로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 문제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네, 예산 강연을 하시는군요. 예, 예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예. 자, 이제 조계종 산하 기구가 되는. 됐고 이미 네. 본격 활동을 이제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우선순위 같은 거 가장 먼저 이 업무부터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종단의 연구기관으로 되었지만은 사실상 아직 그 체계를 구축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국 사찰림 연구소 있을 때의 그런 부분하고 종단의 기구로서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연구진 그다음에 행정 조직을 구성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지 않겠습니까? 연구소기 예. 때문에 연구원이나 연구위원, 자문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그 리스트랄까? 그런 분들한테 먼저 좀 부탁을 하고 나서 내년 2월에 정기총회를 통해 가지고 예. 그때 이제 연구원이나 연구진 그다음에 우리 조직 체계를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게 급선무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제 종수수님이 처음 이제 설립해서 민간 기구로 할 때하고 다른 거는 앞으로 종단하고 모든 일을 협의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고. 예예. 그러니까 확실히 업무 추진 환경이 달라지는 건데. 네네. 이곳에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적응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말씀하시는 부분에 종수스님도 계시지만 원명스님의 또 역할도 또 있으셨습니다. 원명스님께서 또 종단의 종영기구로 돼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큰 스님들께 우리 연구소가 종영기구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빨리 적응을 종단의 행정체제에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종당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죠. 업무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사회부 측하고 저희 연구소의 사무국 측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종무원분들도 와서 파견근무하고 이렇게 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네요 이제.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제가 아니 예. 어쨌든 종단 산하 기구. 네, 그러니까 종단에서
많은 그 오랫동안 해왔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지금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은 앞으로 그러면 대외 협력이나 뭐 홍보 아니면 우리 보통 대관 업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어떤 관 상대로 뭐 이런 걸 주로 하시지 않을까요? 아,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아, 네. 여기 여태까지 한국 사찰림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경관사업 본부장, 그 다음에 사무차장 이런 부분으로서 말씀하신 대외적인 부분이나 그러면 연구 뭐 사업 수행, 그 다음에 입찰 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그 내년 뭐 이사회나 아니면 총회 때 저한테 어떤 직책을 주신다면은 그에 따라서 제가 뭐 예.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장용환 본부장은 국내 사찰림 1호 박사다 이렇게 지금 예. 본인도 많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자, 근데 지금 기후 위기 문제 심각합니다.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 9월까지도 30도 넘는 35도 막 되고 그랬는데 지금 네네. 조금 이제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탄소 중립 이것이 네네. 필요한데요. 네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예. 사실상 그 우리 사찰림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일반 산림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과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산림의 경우는 1 헥타르당 307톤의 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재작년인가 제가 정암사, 마곡사, 해인사, 대흥사, 송강사를 대상으로 했을 때 평균 420톤, 헥타르당 420톤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찰림이 1.37배를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송강사 같은 경우는 460톤으로서 일반 산림에 대해서 1.5배를 그렇게 높습니까? 예, 그만큼 우리 사찰림을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 사찰림을 더욱더 보전과 활용 또 뭐 숲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더 적극적으로 나신다면은 저희가 2022년도에 강북구청과 탄소 중립 숲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네. 매년 식목일 때마다 교구 본사 차원에서 탄소 중립 숲을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네. 지자체랑도 여러 가지 협력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어느덧 다 흘렀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 정식 출범식은 22일 10월 22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장영환 경관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